3층? 3층이 있어요? 아 진짜 다락방이 있었네? 아 너네 되게 내 결혼식 기대하고 있구나. 와 희쁨이 웨딩드레스와 면사 나오세요. 왜 거기 있으신 거예요? 빨리 나와봐요. 으야.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베개만 마인크래프트. 자 세상에 제가 제 방송에서 마인크래프트 컨텐츠를 찍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전 마인크래프트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멤버십 방송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우리 유튜브 채널에 멤버십을 가입해주신 장작분들과 뭘 하면 좋을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절반 정도가 마인크래프트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투표가 돼가지고, 와 난 진짜 마크 정말 하기 싫은데 그래도 우리 소중한 멤버십 분들의 말씀이니 그래 한 번은 해보자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를 하게 됐어요. 전혀 지식이 전무했지만 그래도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임 아닙니까 마인크래프트가. 나는 게임을 꺼놓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이 서버에서 놀아라, 이 플레임 월드를 이쁘게 키워봐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그래서 제가 목표를 줬어요 우리 멤버십 분들한테. 바로 건축 콘테스트입니다. 우리 장작분들 중에 마인크래프트 고인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건물을 한번 멋있게 만들어봐라 이렇게 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서버를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두근두근 거려요. 기대가 많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으야. 입장. 와 무서워요. 와 미쳤습니다. 그만해. 와 와 대박. 아 이게 뭐 와 아니 자료 화면이 나가겠지만 진짜 여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그냥 허벌판이었어요. 와 진짜 마크는 정말 무서운 게임이구나. 아 이거 오늘내로 다 둘러볼 수는 있을까? 다들 내 머리를 갖고 있네? 무서워. 일단 여러모로 내가 마크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건축물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파악을 하면서 갑시다. 좀 비켜봐요! 흘린 머리. 겁나게 단단한 플레임 머리. 어 무서워. 머리에 있을 때 행운 999, 방어 999, 방어 강도 999, 부서지지 않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쩔어. 내 머리, 심지어 내 손에도 머리가 있었네. 제가 길 가이드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부탁드려요. 자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6개월 차 장작이라고 합니다. 네. 마크 경력은 얼마나 되세요? 모바일까지 하면 11년 될 겁니다. 와 인생의 절반을 넘게 마크로 보내셨던 거네요. 자 뭐 그러면은 제가 어디서부터 둘러보면 될까요? 이 길을 따라서 오면 되는데 제가 가이드를 할 테니까 따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따로 오시죠. 에? 자 여기는 이제 파네? 개구리 일지도님의 건물. 야 씨. 야 미쳤다 이거. 이거는 뭐 이제 선반에 어떤 아이템들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 같고. 아 신발장이네. 와 이 친절한 설명까지. 미쳤다. 거실 왼쪽 오른쪽 주방. 야 아, 거실부터 볼까요? 야 여기 화분 식탁에 이거 피자인가? 쿠키인가? 와 그리고 TV에서 넷플릭스 나옴. 아 뭐야 이거 마크 대박. 이것도 구현해놓은 건가? 이런 거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배틀이라고 제작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문의를 해가지고 고인물이에요. 와... 씨, 돌았다 진짜. 현수막으로 문의를 넣어서 만든 거라고? 난 무섭다. 자 오른쪽 주방. 오 여기 케이크 있어요. 너무 이쁘다. 불을 껐어요. 야 뭐야 이거 천장에서 물 새는데? 야 아니 누수까지 구현을 했다고? 아 그건 아닌가? 아 위에 욕실이어서. 아 근데 이거 되게 진짜 신기하다. 위쪽에 물 있으면 물이 밑으로 새는구나. 이건 아무리 봐도 오븐 뭐 가스레인지 이런 느낌이고. 오 이런 거 선반. 여기 싱크대 있어요 여러분.
아 이게 진짜 냉장고네. 직접적으로 이제 상호작용해서 열 수는 없지만 충분히 냉장고 같이 생겼다. 기가 막히네 진짜. 여기는 뭐야? 당구대야? 와 이 집 잘 사네. 여기 독서실 서재. 스님 이게 아까 말했던 그 배틀이야. 이걸로 현수막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문의 하나 만들고 드릴게요. 이거 빨간 현수막하고 파란색 염료 드릴 테니까 문의 하나 골라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염료를 넣고? 그래서 넷플릭스 문자는 어떻게 만드는 거지? 넷플릭스 문양 만드시려면 한 10년은 걸리실 겁니다. 10년이 걸린다고요? 네, 농담이고 이거 설명 한번 보시겠어요? 넷플릭스 현수막. 빨간색 왼쪽 세로띠, 빨간색 오른쪽 세로띠, 검은색 위쪽 그라데이션. 안 해. 고인물의 세계 무슨 일이냐고. 너무 무섭다고. 이제 위쪽 가봅시다. 2층. 와... 여긴 어디냐? 안방인가? 이거 파우더룸인가요? 화장대? 이거 부부 침대? 시끄러워. 뭐야 이거? 이 종이 왜 들려? 왜? 아 시계! 야 시계 디테일 봐. 이건 뭐지? 아 컴퓨터. 아 이거 마우스네. 아 야 진짜 미쳤네. 그럼 여기는 와 김나 욕조야. 따뜻한 물. 여기가 아까 그 누수대인데. 미쳤어요. 와 진짜 꿈의 집이다. 3층도 있네? 자 3층! 약간 다락방 느낌이네 여기는. 와 3층까지 만들 정도면 이제 슬슬 포기할 때도 됐는데 여전히 퀄리티가 엄청 좋아요. 다락방에서 쓸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TV. 와 넷플릭스 되게 좋아하나 보다 이 제작진님. 와 진짜 대박이다. 와, 아, 나 되게 지금 뭔가 그 진짜 신축 건물에 들어온 느낌이야. 되게 설레. 잘 봤습니다. 편님. 왜 뭐? 아까 디테일 하나. 설마라고 써있네. 설마? 편님 사랑해요. 안 보겠지? 인테리어로 알겠지? 책 사이에 껴있는 고백 편지. 와, 대박! 지금 집주인이 굉장히 쑥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네요. 귀여워. 아 이런 디테일 좋습니다. 좋아요. 집 잘 봤고 이제 다른 건물들도 많으니까 얼른 다른 것도 보러 가보자. 와 퀄리티가 대박이야. 우와. 다음 건물은 이제 이 크레디 피자 가게예요 이게. 야 잠깐만 마지막에 보자. 좀 마지막 미쳤다라고 생각되는 건물들은 좀 후반으로 미룹시다. 이분의 다른 집도 보시면은 미쳤어요. 아 집이 여러 개를 지어놨어요 이 사람은 또? 현생을 살아 현생을. 밥 먹고 이것만 해서. 아 야 그냥 들어가 보자. 안 되겠다. 미친 건물들이 많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와 이거 자동문이네? 누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떻게 살려줘. 자 클린 이거 따라오세요. 조심조심 따라오시면. 약간 지금 어둠의 실루엣을 딱 보고 있는데. 와 피자 가게. 옷을 만들어뒀어야 됐는데 이제 실수로 사라져가지고 크레디 옷들은 못 만들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아 근데 오히려 이 내골격이 보이니까 더 애니메트로닉스 느낌이 나면서 기괴한데? 그리고 여기 요 뒤편에 요 보라색 보이죠? 네 들치고 들어가면은 폭시가 있어요. 아 그 보라색 천막 프레디 1의 그 아웃 오브 오더 고장났다 표시 있잖아. 그리고 천막으로 가려져 있는데 폭시가 이제 점점 나오는 그 설정. 그걸 그대로 구현했군요. 와 미쳤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여기가 대망의 경비실? 와 불선이 미친 게 깜빡거려 깜빡. 대박. CCTV. 야 미쳤어 진짜. 와 진짜 돌았나봐. 와 이건 뭐지? 위쪽에 있는 스위치가 뭔지 모르겠어. 아 불 켜는 거구나. 아 불 켜서 확인하는 거. 이게 문 내리는 거고. 와 야 미쳤어. 야 밖에. 아 깜짝이야. 아씨. 아, 프레디가 밖에서 쳐다보고 있는 줄 알았네. 이야. 돌리 씨가 만드셨습니다. 돌리 씨가
자, 안내글과 편지가 있네요. 원구 화정가, 컨셉 퓨전 한옥, 신혼집, 언덕 위에 사랑과 꽃과 정이 있는 옛집, 건축 소요기간 7일. 캬. 이번 처음으로 마크 건축을 하게 되어 많이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었다고? 감안하고 봐주시면 방을... 내부에 있는 버튼들은 작동이 되오니 조심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와, 이 퓨전 한옥. 와, 진짜 건물 너무 이뻐요. 와. 중등까지. 자, 이제 내부 봅시다. 여기가 이제 마루에 있는 야외 소파 같은 느낌이죠. 한옥이라고 수박 준비해 놓은 건가? 아, 뭐야, 귀여워. 와, 대나무로. 말랄랄라하는 대나무로 칸을 나눠 놓고 여기에서 이제 TV를 보는 거죠. 와, TV 안테나까지 구현. 미쳤습니다, 진짜. 오, 야, 화장실도 진짜 잘 만든. 와, 콘센트까지. 미쳤습니다, 그냥. 와, 에이, 이거 타올인가? 헉, 타올 색깔도 너무 예쁘다. 얘는 왜 줄이 묶여있냐? 고양이를 묶어놓고 키워? 이게 앉혀두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마음대로 도망다니기 때문에 마이크래프트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아. 봉남이랑 삼동이야! 뭐야, 이름이 지어져 있어! 대박! 근데 여기 위쪽에 뭐가 있네요? 상자? 여기는 선반. 선반. 그냥 선반. 캣타워로 생각이 되는 구조. 아니, 미친 캣타워 바로 위쪽에 이런 선반이 있으면 고양이들이 옳다쿠나 하고 올라가가지고 툭툭툭툭 쳐가지고 애들 그거 다 떨어뜨리겠네. 아주 위험한 설계군요. 진짜 지금 소름 돋고 있어요. 와, 여기 또 깨알 콘센트와 의자 졸라 높음. 뭐지? 의자 개커. 진짜 허리 나가겠다. 이런 느낌이구나. 아, 얘 근데 진짜 왜 사람들이 계속 마크 이러는지 알겠다. 진짜 모든 걸 할 수 있어. 너무 신기해. 이건 뭐지? 뭔가 정체불명의 오브젝트가 있어. 이거 믹서기네요, 이거. 어, 뭐야, 이거 버튼 눌렀더니, 와, 그렇구나, 이거 믹서기구나.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 어떻게 이런 걸 구현할 생각을 했지? 어쨌든 가르니까 스프가 튀어나왔어요. 비프 스튜, 수상한 스튜. 쩝쩝쩝. 별 반응이 없는데? 자, 올라가 봅시다, 이제. 2층으로. 오, 여기도 약간 간이 식탁인가? 아, 이거 컴퓨터방이네. 이거 물컵이고. 이거는 간식이고 마우스 키보드 이거 핸드폰 스마트폰 정수기 물을 뽑을 때는 항상 정수기 해야죠 정수기 와 야외 베란다 너무 예쁘 저건 뭐야 자 여기 보시면은 미쳤어요 야 미쳤어요 닌텐도 손잡이 빨간색 파란색 가운데 액정 야 이거 플레이스테이션 이 패드 이게 플레이스테이션 본체 트위치 포스터까지 대박이다 진짜 와 2층 다락방 히쁨님 작업 공간 와우 와 앉을 수도 있네 오 아우 야 히쁨이도 같이 봐야 되는데 히쁨이 지금 자고 있어 아 뿌꾸야 뿌꾸 귀여워 3층? 3층이 있어요? 아 진짜 다락방이 있었네? 아 너네 되게 내 결혼식 기대하고 있구나 와 히쁨이 웨딩드레스와 면사포 나오세요 왜 거기 있으신 거예요? 빨리 나와봐요 와 면사포 플레임님 웨딩 정장 아 이제 결혼식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슬슬 준비해야 되는데 아 퓨전 한옥 진짜 너무 잘 봤고요 렛츠고 아 와 너무 재밌고 미쳐서요 야 이건 건축물은 아니고 이제 도트로 그림을 찍었구나 네 여기 아래 보시면은 설명이 있어요 메이드 바이 누구세요? 키미밍, 준, 고로케, 소범님 그리고 뭐야 노호님 아니 노호까지가 이름이야 호님 뭐야 이거 찜찜님, 새벽님, 푼다님을 맡아주신 익명의 장장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니 다 그렸어? 아니 미친 하나 말씀드리면은 새벽님이랑 푼다님은 시간 부족으로 못 맡겼어
아! 그만큼 찜찜님한테 여분을 갈아 넣었어요. 그런데 찜찜이가 엄청 고퀄이다 야. 아! 새벽이 얼굴! 아! 새벽이 운다. 세경님 생일 때 맞춰갖고 만들어올려 했는데. 아 그래도 소부미는 완성했네. 노도 완성했고. 잘했네 다들. 아 진짜 고생 많았다. 이런 거 어떻게 찍냐? 신기하단 말이지. 아유 넓기도 하다. 이건 뭐야? 이거 그 부미 분 중에서 레몬님이 이제 뒤에서 열심히 도트 찍고 계셨어. 와 이거 그냥 펜으로 그리라고 해도 못 그릴 것 같은데 이걸 도트로 찍었다고? 엄청 디테일하겠다. 조금 뒤로 약간... 오시면은 이제 예. 볼 수 있는 그 자리도 있어가지고. 아 여기가 관광 명소구나. From 아 플레임 from 100층 탈출 이 썸네일 제작기 한 4일? 아... 미쳤다 미쳤어 진짜 4일만에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다 봤다 더 있나요? 여기로 오시면은 어? 주사장님 정리식남 에? 왜 나 죽여? 멤버십 타고 나서 바로 다음에 그걸 했어요. 아니 맞긴 첫날에 생긴 게 이거라고? 심지어 묘비에 우야 이렇게 적혀있어 2월 26일이니까 정확히 한 달 정확히 한 달 전에 제가 죽었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 아마 플레임님이 서버에서 나가시자마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육개장이 있습니다. 존맛 수리부엉의 시 카페입니다. 오 수리 아울시의 카페인 책방 아주 기대가 되는군요. 이 건물 외부만 봐도 벌써 지금 케이크 느낌이거든요. 야 디자인 센스까지 지금 미쳤습니다. 위에서 보면은 토핑도 보여요. 사장님 여기 와서 책 받아갔어요. 이게 뭔데? 케이크 카페 설명책. 안녕하세요 플레임님 트위치 닉네임은 수리부엉이고 유튜브 닉네임은 수리인 수리부엉입니다. 만약 제가 공개 때 참여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써놓은 건축물 가이드북입니다. 제 제출 건축물은 갈색집이고 그저 재미로 만든 건축물은 케이크 카페와 초대형 랜턴입니다. 아 야 근데 케이크 카페랑 초대형 랜턴은 재미로 만든 거라고? 아니 오늘 디테일이 너무 심한데? 이 케이크 카페는 1층은 카페고 2층은 뭐하지? 하다가 그냥 똑같이 소설 플러스 만화 카페입니다. 1층 카페 이름은 케이크 카페고 2층 카페는 책벌레 카페예요. 가자 유몽 가자. 아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입장. 와 아니 너무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개쩌는데? 야 뒤에 메뉴판 봐봐.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금조각 5개 캬, 화폐 단위까지. 원래 수리부엉이 씨가 계셨다면 이렇게 있었을 터인데. 자 수리부엉이 씨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시죠. 아 그거야? 야 대박. 와 이렇게 내리는 거구나 커피를. 아 야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아니 이거 진짜 너무 깔끔하고 디테일한데? 근데 커피 이름이 이상해요. 원래 아메리카노 씁니다. 어! 존맛! 자 책벌레 카페 가보자. 신발을 슬리퍼로 갈아 신어주세요. 아 귀여워. 오, 야, 되게 디테일한데 카페에서 일하셨었나 봐요, 수리부엉이 씨가. 오렌지. 북카페. 아니, 와, 와, 너무 잘 만들었는데? 야, 진짜 미쳤어요. 이 사람 카페에 진심이다, 진짜. 아니 이걸 가볍게 만든 거라고 이게? 처음에는 가볍게 만드시다가 점점 힘이 들어가셨나 봐요. 좋아요, 다 잘 봤습. What the fuck? 맘마메야 우리 서브 스폰으로 모일까요? 으악 내 3일이 날아간다. 자 여기 서서 F5를 누르시다. F5 오케이. 자 다들 부족한 멤버십 건물 콘테스트에 다들 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마스크 콘텐츠 좀 제대로 짜가지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재밌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드려요. 이번 마크 건물 콘테스트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이제 다들 들어가서 쉽시다. 다들 고생했어요. 다 박수. 아이 진짜 태범 마스터인데? 뭐야 귀여워. 장작이 너무 와 삼동이 진짜 잘 만들었다.